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래 하는 날인데 제가 8시부터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신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 그다음에 공매도가 심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개인 투자자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오늘 시장은 뭐 아침부터 지금 이틀 지수가 올려놓고 지금 3일 떨어졌습니다. 이틀 올려놓고 지금 3일을 떨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인데, 그래도 뭐 지수는 이런데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쭉 오늘은 한번 더듬어 볼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개인 투자가 제일 잘못하는 방법이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373만 명이 누구 샀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선주, 세 번째 산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끊이 방송 가서도 얘기했고, SBS 방송 가서도 투자자들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자꾸 기대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빨리 팔아라. 그러면 반도체가 끝났을까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다 팔아야 돼. 물론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낸건 얼마인가요? 이게 삼성전자가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0조 6천억입니다. 반도체로만.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4조 1700 1718억입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나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건 기관이나 외국이나 사라 그러고요. 여러분은 이거 사지 말고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날때 수혜를 볼수 있는 반도체, 이 애들은 전투사잖아요. 가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TSMC하고요. 또 누구하고 싸워요? 마이크론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니네들 싸우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린 누구 사요? 반도체 납품하는 기업들, 소부장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소부장. 이게 대장장이잖아요. 전쟁하는 삼성전자를 납품해서 대장장에 열심히 만들어 납품해 주니까 얘는 가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더불어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을 사려는 거예요. 반도체 핵심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죠? 그럼 시스템 반도체,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유튜브에도 강의 올라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거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시켜서 여기 하나가 이제 팹리스라는 거예요. 팹리스 아니라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패키징. 이게 후공정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외국이고, 우리나라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이 안에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비메모리 반도체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만들든 뭐든 이 패키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일본에서 수입해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후공정 장비를 잘하는 패키징 장비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잘 자르고 그죠? 마무리 짓고 그걸 검사하고 이러는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반도체를 한번 얘기했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여기서 9만 5천에 샀다가 깡통 내서 작살나 버리고 다돈다 잃어버리고요. 하이닉스 또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다 떨어져 가지고요. 폭락해 버리고요. 그죠? 이게 얼마 빠진 겁니까? 고점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하죠. 후공정 장비 비메모리 반도체다. 한미 반도체. 얘는 뭐 했어요? 한미 사이언스가 아니고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이 3월 2일 날, 3월 달에 내려오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여기는 1월 11일입니다. 그럼 1월 달부터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미 반도체는 1월 달부터 어떻게 됐나요? 아, 1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얘만 그러나? 자, 후공정 장비, 그 다음에 한미, 하나, 아니, 하나, 마이크론. 이게 좀 봐봐요, 이거. 1월 달부터 뭘 했어요, 이거. 신고가 내고 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한데도 아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누구는 떨어져 갖고 지금 울고 있어. 그죠? 하이닉스 보고 울고 있어요. 다른 종목 아직 안 보여줄게요. 너무 다 보여주면 또 여러분이 저게 저래도 되는 건가? 또 올라가는 게또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말고 누굴 사라? 납품하는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돈이 된다. 여러분이 사지 말아. 자, 그러면 제가 살생부 명령을, 살생부 종목들을 볼게요. 자, 살생부 종목이 뭘까? 그죠? 여러분이 많이 오네. 과거에 오뚜기를 저한테 어떤 분이 종목 진단하는데, 아, 이게 13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130만 원에 지금 살 자리냐? 이거 사가지고 100%를 가려면 얼마 가야 돼요? 아, 260만 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이런 걸 살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지. 아니, 내가 100% 먹으려고 그래도 사보는 거지. 아니, 100%도 안 먹고 주식 그러면 찌끔 먹고 맙니까? 그러려고 이거 260만 원갈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 130만 원 갖는 걸 얼마 가겠다고 삽니까? 또 있어요. 황제주들. LG 생활광고. 아, 이런 거 뭐라 사요, 이런 거. 아니, 이게 황제주가 됐잖아요. 실적 부진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황제주가 돼서 이게 178만 원까지 갔어요. 이걸 뭘 반등할 걸 먹으려고 덤벼요. 이제부터 이제 고꾸라지는 거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폭락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못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이거 100% 먹으려고 가면 세상에 178만 원이면 340, 350만 원 가야 되는데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자꾸 사요. 350만 원 가야 됩니다. 에? 100% 먹기 위해서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럼 안 사야지. 뚜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 똑같아요. 이거 한국전력 힘들다. 이런 거 사지 마라 제가. 한국전력 영업이익 못 낸다. 죽는다, 이거. 왜? 아니, 지금 우리나라 LNG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탄 발전소도 원유가도 올라가서 가스값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석탄값 올라갔죠. 원자재가 수출 규제를
지금 중국에서 그 원자재를 장난을 많이 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희토류부터 시작해서 석탄값, 호주하고 지금 무역전쟁 벌리면서 석탄값 올라가지요, 그 올라가지요, 알루미늄 올라가지요, 또 니켈, 망간, 이 중국이 니켈이 지금 90% 보유하고 있어요. 매장량이. 그 다음에 망간은 지금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산량 줄이게 되면 석탄 부족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요? 석탄을 마음대로 사올 수가 없거든.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석탄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를 맑게 해서 상당히 좋은데, 자, 수급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다. 아, 진짜일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자, 구리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2000, 그죠? 여기서 바닥 잡고 8700. 지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켈 값이 얼마 올라갔나? 알미늄하고요. 자, 그러면 니켈 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알미늄 또 보겠습니다. 알미늄. 알미늄도 많이 올라 좀 조정을 해줬죠? 자, 또 뭐가 올라갔나요? 구리? 아까 구리는 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데다가 이제 자, 가스 오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가스 오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SOE를 사야 되는 것이지 얘가 지금 석탄 올라가고 가스 올라가고 기름은 뭐 관계가 없지만 얘하고는 가스값이 LNG 가스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얘가 남동 발전소, 북부 발전소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돼 가지고요. 얘 실적이 부진할 것 뻔한데 이거 그저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서 유가가 지금 얼마까지 가고 있죠? 유가가 지금 80 지금 오늘 82달러인데 텍사스 중진류가 82달러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텍사스 중진류가 82.81달러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8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건안 보고 무슨 뭐 그죠? 종목들을 앞으로 그럼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죠. 살생부. 그죠? 그다음에 아까 역시 살생부. 그죠? 아니 이거 178만 원 갔는데 뭘 얼마를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서 300 그럼 50만 원 가서 100% 먹겠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한국전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안 되고, 자, 삼성전자, 돈 많은 사람 사라고 그러세요. LG생활공업도 돈 많은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하이닉스 역시 안 되죠. 하이닉스 안 됩니다. 그럼 또 누구 사지 말아야 돼요? 셀트리온.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공매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게 공매도를 심하게 해서 이게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너무 비협조적이다.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불만. 그래서 개미들이 전부 다 셀트리온 다 팔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팔진 않지만 또이 개미들은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지난번에 무슨 문제냐면 떨어지면요. 여지없이 개인들은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전문가들도 그냥 물타기를 자주 시켜요. 뭐, 3분 할로 사야 된다, 5분 할로 사야 된다. 절대로 물타기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요,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올라갈 때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런다? 관성의 법칙이다. 또는 행동경제학에서 뭐라 하죠? 최신 편향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최신 편향. 또는 관성의 법칙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면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되고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닌 거예요. 추세를 전환해서 나갈 때까지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라. 여러분이 추가 매수하다가 깡통 난다. 자, 셀트리온
지금 비중 축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시작했냐? 또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뭐죠? 신풍제약. 아니 이미 이게 바닥에서 제가 24일날 사줘가지고요. 2019년 12월 24일날부터 사가지고 얼마를 갔냐? 2800%가 갔습니다. 1000% 먹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먹는 거지 이미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상한가에서. 이런 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2800 마지막 상한가라는 게 마지막 상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뒤에서 자꾸만 사시냐고. 왜 이게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돼서 뭐 임상 이상 삼상 같다. 아, 그런 거 관계없이 이미 끝났어요. 다시 올 때까지 힘들다. 신저가를 깨버리잖아. 사지 말아야 될 걸 자꾸만 사요. 못 먹어도 여기서 먹어야지. 이미 꺾고 내려가서 추세를 갖고 내려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사시냐. 또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아직은 사지 말아야 되는 CGN. CGN.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를 많이 먹었어요? 저희도 무진장 먹었어요. 무진장. 끝났잖아요. 추세, 상승, 하락. 피라미딩, 역피라미드. 내려가면 물타기. 자꾸 사는 거야. 아, 자사주 샀는데 실적이 좋대. 어쩌고저쩌고. 아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봐라라. 끝났다. 끝났다. 추세 이탈. 참,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공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또 들어오는 종목이 누구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참 공매도 징그럽게 칩니다. 진짜 인간들이 진짜 기관 외관 아유 실적이 좋아도 그냥 계속 내려가고요. 잠시 올라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아 이런 것 좀 예. 뭐 돈도 못 버는데 뭐 아유 뭐 팬데믹에서 이제 그죠?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간다. 그죠? 이것도 자, 관광인데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죠? 차트 보고서 막 그죠? 뭐 추천하고 뭐 간다 어쩐다. 자, 공매도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또 잘 많이 하는 게 뭐죠? HLB. 아유. 그죠. HLB. 진짜 공매도량 많습니다. 또 폭락하죠. 여기서 못 먹으면, 여기서 못 먹었으면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끝났어요. 그쵸?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 좀 들어가지 마세요. 왜? 대차장고를 보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보고서 아 이건 안 사야 되겠다. 대차 일별이 아직도 1400만 주야. 셀트리온 몇만 주일까?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1000만 주입니다. 아니 이건 뭐요? 1000만 주입니다. 그래도 많이 줄은 거예요. 예,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1000만 주. 이런저런 거 이런 거리 만지게 되면 여러분이 아플 수 있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내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최소한도 이걸 올라가서 그죠 이렇게 추세를 살려서 갈 때는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요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샀을 때 최소한도 100%는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반등해서 조금만 먹으려고요. 지난번에 10만 전자 간다고 세상에 삼성전자 그저 9만 5천에 사는 사람은 5천 원 뛰게 하려고 거기다 몰빵합니까?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자, 우리는 최소한도 투자를 해서 아 100%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100%가 올라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주식을 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몇 프로 먹으려고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지금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앉아있고요. 그죠? 이런 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또 개미들 봐봐요. 다 개미들 왜 물렸는지 딱 보이잖아요. 이 기관 외국인 내다 버리고 있는데 개미는 여기서 사고 있어 이걸. 떠진에 물타기 뒤따 한 거야. 여기 딱 물타기 한 거예요. 지금 개미들은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네?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죠?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이걸 보면서 떨어지게 생겼나요? 올라가게 생겼나요?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지.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서 꺾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폭포처럼 내려올 때 이미 꺾고 내려간 거예요. 아우 진짜 여기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제 추세는 그냥 꺾어져 가면서 딱 내려 부딪히고 내려가고 부딪히고 내려가고 계속 이럴 건데 이거 아유 어떡하냐 저거. 개미들이 참 그래서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 추천하는 거 봐셨나요? 현대차 기아차 추천 안 합니다. 기아?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는 있지만 기아 너 가냐? 자 현대차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제가 부품주를 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라 현대차 이렇게 하고 꿈쩍도 안 하고 가지요. 그러면 누구 사요? SL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SL을 사니까 SL은 잘 가네요. 그죠? 잘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를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공부가. 그죠? 잘못된 투자 방법들을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다. 그죠? 전부 다 있죠? 아 조금만 올라가면 쟤 잘라버려. 뭐 이격 났다고 쟤 잘라줘. 피라미딩이라는 걸 할 줄을 몰라. 말로는 피라미딩 다 한다고 그래놓고 떨어지면 더 사. 3분할로 사고 5분할로 사고. 이렇게 해갖고 돈 못 벌어요. 신신당부합니다. 투자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그죠? 돈이 안 된다. 투자 방법을 바꾸세요. 여태까지. 참 그다음에 친절하게도 올라갔어? 아유 올라갔어. 더 이상 안 갈 거래. 그래서 잘라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개인 투자들도 아유 여기서 20%만 나가면 장대 양봉 나오면 얼른 잘라버려.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원시스. 하, 여기서 올라가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죠. 얼른 잘라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문가님 너무 많이 갔잖아요. 이게 보이나? 그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거 빨리 잘라야죠. 그죠? 빨리 잘랐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이게 이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이, 추세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놈을 갖다 그냥 미리 차에 실어내버려서 끝내버려. 그건 영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개인 투자의 특징이에요. 두려워서 못 들고 가. 절대로 두려워서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수익 안 커집니다. 아, 시장 뭐 떨어지나 말거나 아는 바 없어요. 그냥 가요. 그죠? 우리 그냥 사가지고 들고 가요.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수십 프로 나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들고 가요. 누가 사요? 기관이, 외국인이 사요. 아까 봐봤죠? 누가 사요? LG생활건강? 개미들이 사요. 물타기 들어간 거지. 떨어지니까 무서우니까. 빨리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해서. 본전 오면 또 물타기해서 본전 오면 얼른 잘라 또. 아, 주식을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건 봤어요? 그런 주식 투자가 어디 있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본전 오면 잘라요. 전문가도 잘라줘. 야 진짜. 본전 오면 더 이상 본전 안 올 거라고 얼른 잘라줘. 야, 참. 이런 엉터리들. 교육을 받고 투자하면 돈 무진장 벌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수익 내는 거는 빨리 차에 실어나고 그죠? 수익 안 나는 것은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들고 가고 그러니까 계좌는 맨날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도 들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도 들고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 투자를 망치는 겁니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 말고 납품하는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개미가 사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죠? 지금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큰 손이나 사라 그러고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도 실적 좋을 거니까 그런 기업을 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8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할 일을 해야 돼서 제 유튜브 방송을 못하고 대신 요거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사지 말라는 거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 추천주를 줘도 사지 마시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전 진짜 정말 그게 추세 전환해서 살 자리가 오면 저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살 자리입니까? 떨어지는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이거 매 했으니까요. 이미 여기서 추세를 꺾고 내려가기 때문에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추세를 꺾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야 됩니까?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에? 사야 됩니까? 에?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내려온 거예요. 사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했죠. 사지 말라고. 이걸 안 사고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냐고. 한국전력에다 한전 기술. 아, 얼마나 좋아요. 한전 기술. 아, 이게 좋은 거지. 아, 이런 걸 사야 돈이 되는 거지. 무슨 놈이 한국전력 맨 떨어지는 종목 사가지고 그돈 벌겠다고 이걸. 아, 답답하죠? 여러분 봐도. 답답하죠? 자, 그래서 사는 방법을 모르면 공부하러 오시든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같이 또 떨어지는 날은 멘붕에 빠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집니다. 맨 이런 거 추천받아봤자 여러분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예? 가는 종목을 사야죠. 그래서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고 그다음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지 주도주로 갈 때도 별 볼일 없어요. 몇천 프로 갈 때, 그죠? 만약에 현대차가 주도주로 가서 500% 나갈 때 SL은 7,800%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일 이화가는 그때 당시에 뭐 몇천 프로 갔습니다. 2,800%인가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진짜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어요. 전문가들도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기획부동산의 예를 들었죠. 예? 기획부동산이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이 전문가도 그죠? 이 투자 전문가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개미자를 울리게 되면 그 가정이 파탄 난다는 생각을 들면 여러분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 오늘은 특히나 이제 내일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마이너스 165인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폭락으로 가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종목을 제대로 골라야 그저 시장이 붕괴돼도 그럼 한번 보자고요. 시장이 붕괴돼도 이길 수 있는 거. 시장이 봐요. 2013년, 2014년, 2015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한샘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예? 한샘은 어떻게 됐죠? 한번 보시자고요. 한샘은 자그마치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그냥 솟구쳤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익 내기는 정말 힘들다. 오늘 제가 팁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종목을 사다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청산하라. 그죠? 한꺼번에 자르기 어려우니까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만 그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예.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의 숙지에서 그죠?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죠? 또 주말에도 책을 보면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라. 제시리본 모양이 뭐라 그러냐면 쉼 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행복 투자로 이어가시고요. 잘못된 투자 방법에 가서 휩쓸려서 돈을 잃는 그런 우려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